노래하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감동을 받고 막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서 그래서 꼭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꼭 노래를 불러달라. 그래서 노래 부르는 직원 노래죠. 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2년 전에 유방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지금 뉴스타트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수술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재발 하지 않도록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서는 완전하다라는 예 진단을 왔어요. 참 어설프십니다. 자, 미국 위마에서 박사님이 뉴스타트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유명한 뭐 내노라 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셨었죠. 왜냐하면 비뇨도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그 위마 대학에서 박사님이 뉴스타트 세미나를 할 때 우리 차재민님도 그때 참석하신 거고 차재민 봉사자님보다 더 일찍 직원으로 합류해서 저같이 노래 진행도 하고 특송도 부르고 예 일을 직원으로서 하셨던 노성희 직원 전직 직원이세요. 예 그리고 이분은요 노래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워요. 그래서 밤늦은 카나리아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내려가세요. 박사님 내려가세요. 그래서 반주도 근데 아 저기 다 있어요. 아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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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박수를 크게 치시면 노래가 나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노래를 제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좋고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그것도 참 좋고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뉴스타트 직원으로서 일하셔서 놀라운 일이 생겼었어요. 자녀를 임신하면 늘 유산하는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의 얘기는 노래 듣고 내일 박사님께서 소개하시고 이분이 결국은 아이를 낳았어요. 성공적으로. 근데 그 아이는 약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였고 둘째 아이는 완전히 짱나게 예쁜 딸을 낳는데 건강한 아이로. 그러니까 건강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트 운동이 한국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슬슬 뉴스타트가 조금 부족해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유방암도 좀 아프셨고 그랬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뉴스타트를 아셨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고 예, 응급한 수술하고 뉴스타트 다시 해서 다시 회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아있는 역사예요, 사실은. 그리고 노래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한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앵콜? 앵콜? 막 전율이 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오랜만에 들으면서도 여전히 은혜롭고 막 전율이 왔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은혜로운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수했었어요. 다윗도 실수했었어요. 여러분, 뉴스타트 선배들도 다 나와서 막 회복약이에. 그래도 제발 돼. 허종태 이순옥님의 회복약이 들어보세요. 이분들 재발해가지고 무덤 보러 다녔다가 다시 뉴스타트에서 나으신 사례거든요. 뉴스타트, 진정한 뉴스타트인은 딱 성공했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헌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동안 그침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기쁨과 즐거움 한량 없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못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암이 안 걸렸을 때는요, 저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찬양을 했지만은 마음속에 저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암 선고를 받으니까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되고 정말 제가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암 선고를 딱 받는 순간에요, 어떤 분 잘 경험하셨을 거예요. 완전 세상이 노랗고 뭐 다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뉴스타트를 알았기 때문에 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용기가 됐고 의사 선생님도 저보러 내가 이런 말을 선고를 할 때 참 어려웠는데 너같이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들어줘서 자기가 나한테 고맙대요. 그리고 저를 수술하고요. 너는 빨리 회복될 거니까 수술하자마자 이 마취도 안 깬 사람을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도 우리 남편이 부축해, 왜냐면 마취가 안 깼으니까 우리 남편이 막 부축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희망을 가지세요. 회복됩니다. 네.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 여러분, 전신에 암이 퍼졌던 남은자 선배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한 부분에 뭐
커봐야 10cm 뭐 이럴 텐데 이분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불꽃놀이처럼 다 암세포였어요. 다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재발을 했어요. 살면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여기에 탁구공만한 게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왔어. 사모님, 제가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니까 저도 여지없이 재발되네요. 중요한 건 뉴스타트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절망을 안 해요. 그리고 조절을 하면서 다시 말랑말랑하게 계란 노른자 같이 되더니 흔적만 살짝 남도록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암에 성공했다고 계속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참새 방앗간 들리듯이 우리 노성애님은 미국에서 오신 거거든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들러가는 거. 이게 뉴스타트 리마인드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친정집이다 또는 본가다 생각하시고 그저 1박 2일이라도 나 이렇게 뉴스타트 하다가 좀 기운 빠지네? 그러면 무조건 오세요. 2박 3일이라도. 그렇게 하고 가시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노성희 선배님처럼 여러분들도 꼭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참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희망이 있으니까요. 박사님 강의를 천천히 들어보시고 기도하면서 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냥 암 없이도 살 수 있지만은 암 걸렸기 때문에 저는 그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과 저하고 관계가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더 맑아졌어요. 이 분쟁이 없어졌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얼마나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예. 네.